계획해서 넣어놓거나 그러진 않아요. 무화과 껍질향이 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와우. 얘를 먹어주니까 화장실도 좀 잘 가고 생리할 때 이거를 먹으면 약간 내가 뭔가 된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처음 보는 구두로 시작을 해봅니다. 오늘 할 영상 콘텐츠는 바로 What's in my bag? 내 백에 뭐가 있는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콘텐츠로 요청을 해주시기도 했고, 제가 요즘 구독하시는 제가 요즘 구독하는 유튜버분들도 What's in my bag 콘텐츠를 요즘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요즘 그게 다시 유행인가봐요? 약간 보그 때문에 그런가? 구도가 지금 웃기죠? 여러분들에게 제품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구도를 해봤는데 그냥 편하게 봐줬으면 좋겠고, 제가 애초에 가방에 진짜 별게 없어요. 정말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꿀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가방은 이거고요. 제가 최근에 브이로그에서 오픈을 했었던 이 비 마이 무드였나? 그 가방입니다. 이거 아주 수납 공간도 좋고 이렇게 메고 다니면 아주 예쁘거든요. 약간 빈티지스러운 게. 여러분들이 이제 가방 소개도 하면서 파우치도 소개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파우치도 소개해달라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제가 파우치를 안 들고 다녀요, 여러분. 진짜 젊을 때, 어릴 때는 파우치 진짜 꼭꼭 들고 다녔거든요. 파우치 다 챙겨가지고 파우치 사는 것도 좋아하고 아기자기한 파우치도 진짜 좋아해가지고 가지고 다녔는데 결국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파우치에는 돈을 절대 쓰지 않고요. 여기 톡 열면요. 이게 열려요. 이렇게 그냥 가방에 무작위로 때려놓고 나가기 전에 무조건 무작위로 때려놓고 나갑니다. 저는 절대 미리 가방을 싸거나 미리 계획해서 넣어놓거나 그러진 않아요. 나가기 10분 전에 막 챙겼다가 이제 다시 돌아올 때도 있어요. 까먹어서. 예를 들어 지갑 같은 거 까먹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일 큰 제품은 카메라인데요. 카메라는 제가 지금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브이로그용 카메라, 하나는 요 뷰티 촬영용 카메라 이렇게 있었는데, 그 브이로그용 빅시아 카메라가 고장이 났는데 고치러 캐논 정품샵에 갔는데 짭이라는 거예요. 제가 중고로 구매를 했었는데 저는 짭을 산 거죠. 근데 게다가 걔도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빅시아를 아직 못 사고 있고 그래서 카메라가 한 대여가지고 지금 찍고 있는 애로 찍거나 아니면은 핸드폰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원래 가지고 다니는데 그거는 지금 찍고 있다는 점. 카메라 가끔 뭐 쓰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캐논 GX 마크2 쓰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이 핸드폰도 자주 사용을 합니다. 핸드폰은 아이폰 12, 12 프로고요. 요즘에 케이스는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근데 요즘에는 투명 케이스에다가 이 귀여운 그립톡, 이게 바이마이파이라는 브랜드의 그립톡인데요. 살구 그립톡을 매달고 다닙니다. 요즘엔 그립톡 쓰는 게 너무 편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면 브이로그 촬영하기도 편합니다. 저는 실버 쓰고 있는데요. 다음에 핸드폰 바꿀 땐 좀 컬러감 있는 애를 사보려고요. 맨날 실버, 다크, 그거 어두운 애 그런 것만 쓰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다음에 핸드폰을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컬러 있는 걸로 살 계획이다 라는 TMI까지. 다음은 지갑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설날을 기념으로 지갑을 하나 샀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제 타입은 아니에요, 솔직히. 왜냐면 너무 커요. 이게 손바닥보다 큰데 제가 더 조그만 걸 좋아하거든요. 손에 딱 잡히는 그런 애를 좋아하는데 얘가 조금 큰 편이에요. 아페스의 건데 컬러는 제가 좋아하는 이런 약간 붉은기 있는 브라운 컬러여가지고 이거 컬러는 예쁘고 또 수납 공간도 아주 좋아요. 쓸데없이 많아요, 수납 공간이. 전 별로 들고 다니지 않는데 많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 앞에 이제 문이 있어요. 카드 키를 띡 하고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전에 거는 얇고 작아서 그런지 카드 띡 하는데 딱 하면은 되는데 얘는 너무 두꺼웠고 카드도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짜증이 난데 일단 샀으니까 열심히 들고 다닐 거예요. 아페스 샀으니까. 저는 이런 반지갑, 좀 작은 지갑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둘까봐 이렇게 앞에, 그쵸? 이렇게 앞에 두고 많이 하시던데? 아닌가? 이건 뭐 당연히 쿠션. 요즘 잘 쓰는 쿠션을 하나씩 꼭 챙겨는 갑니다. 이건 어뮤즈 듀 젤리 비건 쿠션인데요. 사실 이게 조금 두께감이 있어서 제가 많이 가지고 다니는 쿠션 아니에요. 근데 이 가방이 진짜
진짜 이 수납 공간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다 들어가요. 그래서 수납 공간이 좋은 가방에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쿠션을 들고 다닙니다. 저는 1호 순수를 쓰고 있는데 아주 잘 쓰고 있어요. 다음은 핸드 제품. 요즘 핸드 제품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건조하기도 하고 위생 관리를 위해서 핸드 제품이 중요한데 세니타이저는 사실 많이 들고 다니진 않아요. 요즘 세니타이저가 잘 구비돼 있어가지고 들고 다니진 않지만 혹시나 해서 가지고 다닐 때는 이 코스알엑스 클린 세니타이저 겔 얘를 들고 다닙니다. 얘는 그냥 받은 것 같아요. 세니타이저는 요즘 상품으로도 많이 받고 이거 상품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핸드크림이에요. 선물로 받았었는데 템버린즈 이거 페이 나인인가요? 요 핸드크림이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향이 너무 좋아요. 제 스타일. 그 약간 무화과 향이 나거든요. 무화과 껍질 향이 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요거 진짜 많이 쓰고 제가 이게 똑같은 향으로 퍼퓸이나 뭐 스프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사려고 했는데 똑같은 향으로는 없더라고요. 제가 이거 다 쓰면 이거 재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향이 좋아가지고 잘 씁니다. 우디하고 무화과 향도 은은하게 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핸드크림을 요즘 제일 좋아해요. 제가 원래는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 핸드크림을 안 바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건조하더라고요. 건조하고 손 소독제랑 손을 자주 씻다 보니까 건조해지더라고. 금방 거칠어지고. 그래서 핸드크림은 꼭 하나씩 가방에 들고 다닙니다. 그러려고 노력해요. 다음은 헤어 제품들입니다. 제가 머리가 원래 항상 평생 단발이었어요. 근데 이제 머리가 좀 길다 보니까 헤어 제품도 가방에 하나씩 있으면 좋더라고요. 저는 원래는 이런 이 꼬모들 있잖아요. 이게 이 병 뭉탱이로 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가기 전에 한 움큼씩 가방에 넣고 필요하면은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방에 넣어놓고 이제 가지고 다니는 꼬무질이거든요. 그래서 꼬무질은 그런 식으로 정말 막 가지고 다녀가지고 가방을 엎으면 꼬무질이 우수수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 그냥 자연의 섭리대로 꼬무줄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다시 집게핀 하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운동할 때나 뭐 먹을 때나 그냥 집게핀 꽂는 게 편할 때도 있어가지고 제가 큐리티 집게핀을 되게 좋아해요. 디자인이 예뻐가지고 그래서 한 3, 4개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집게핀도 하나 가방에 넣어놓고 다닙니다. 집게핀 진짜 편하지 않나요, 여러분? 다음은 립 제품. 오늘 바른 립은 당연히 챙기는 편인데요. 오늘은 지방시 르 루즈 시어 벨벳 16호를 베이스로 깔았고요. 롬앤 블러퍼지 틴트 머스키 이거를 발랐습니다. 근데 머스키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머스키 예쁘고요. 그리고 제가 꼭꼭 챙기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아멜리 플랜 립스 뱀파이어 컬러예요. 얘는 왜 챙기냐면 약간 밤까지 다닐 때 약간 더 무드 내고 싶을 때 기분 내고 싶을 때 약간 더 다크해지고 싶을 때 바르기 편한 그런 플랫 립스여가지고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얘가 블러셔로 써도 나쁘지 않아요. 약간 붉은기 주기 좋은 그런 블러셔여서 제가 꽤 많이 썼거든요. 조금 더러워요. 그리고 아멜리에서 플랫 립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뻐요. 살짝 촉촉해서 바르기 편해가지고 얘도 챙겨 다니는 아이템이에요. 발색 보여드릴까요, 이거? 이런 와우 이런 느낌의 제품입니다. 대박이죠. 다음은 이제 먹는 아이들이 남았는데요. 제가 정말 많이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브이로그를 보시면 얘는 왜 계속 먹어? 얘는 하루 종일 먹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름 유지는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운동도 당연히 하지만 나름 유지를 하고 있다는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먹었다 싶으면 조절을 해야 하고 또 보조제의 힘을 빌려보자 해서 먹기 시작했던 제품이 있는데요. 이거는 광고 아닙니다. 제 광고 아니고요. 제가 뭐 파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구매해서 꾸준히 먹고 있었던 제품이에요. 속 편한 다이어트 내추럴 굿띵스 거래요. 이게 사실 제가 보는 유튜버분이 이거를 공구를 하셔가지고 저는 사실 이런 거를 별로 믿지 않는 타입이었거든요. 저게 어떻게 뭐가 도움이 돼? 이런 타입이었는데 한번 먹어보고는 싶은 거예요. 그때 한창 막 이런 보조제가 엄청 유행할 때였어요. 한번 먹어보자 했는데 제가 다른 가르니시아가 들어간 제품을 먹고 되게 속이 안 좋았던 적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가르니시아도 있고 여러 가지 뭐가 막 들어있는 효소 제품인데 제가 또 잘 몰라요, 사실.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 계속 먹고 있는 효소거든요. 다이어트를 나름 하면서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기도 하고 어느 날엔 진짜 많이 먹었다가 어느 날엔 진짜 간헐적으로 적게 먹고 어느 날엔 진짜 너무 폭식을 해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럴 때 꼭꼭 챙겨서 먹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렇게 불규칙한 식사를 하다 보면 좀 화장실 가기도 어렵고 배도 탈이 금방 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얘를 먹어주니까 화장실도 좀 잘 가고 소화도 잘 되는 느낌이어서 얘를
먹어주고 있습니다. 딱히 이거를 먹기 시작하면서 살이 막 엄청 쪘다 이것도 없고 살이 엄청 빠졌다 이것도 없어요. 체중에 엄청나게 변화는 저는 못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많이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먹고 운동을 해서 그나마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배변 활동에 조금 괜찮아가지고 제 동생도 며칠 전에 화장실을 계속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 한번 먹어봐 해서 줬는데 그 다음날 바로 효과가 나가지고 걔도 가끔 화장실 못 가면 이거를 먹어요. 근데 이게 화장실 잘 가게 하는 그런 용은 아니거든요. 그냥 제 식습관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제품, 보조제로 먹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막 자극도 없고 먹는데 불편함도 없고 이게 약간 미숫가루 맛이거든요. 가루인데 미숫가루 맛이에요. 그래서 물에 저는 그냥 꿀떡꿀떡 해버리는데 집순이인 저는 나갈 때 무조건 많이 먹으러 나가거나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좀 맛있는 걸 많이 먹으러 나갈 때가 많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씩 챙겨서 나가려고 합니다. 까먹을 때도 있는데 까먹으면은 집에 와서 꼭 먹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냄새를 위한 요 이클립스 요것도 중요합니다. 좋아해요.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맛을 구비해놓고 있는데 그냥 땡기는 맛을 요 서랍장 위에서 하나씩 가져가가지고 가방에 넣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점이 이렇게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조금 민폐인가? 약간 왜 이렇게 소리가 나지? 이럴 때가 있는데 장시간 나갈 때는 요거 하나씩 챙겨가지고 또 요즘 마스크를 끼고 또 커피 마시면 굉장히 텁텁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씩 먹어줍니다. 이거 좋아해요. 하나씩 먹으면 맛있어.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은 사실 이거 집에서 먹거든요. 근데 다들 그 What's in my bag 하면 자기들 비타민 영양제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잘 먹는 비타민 영양제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그거잖아요. 종합 비타민의 에르메스. 우솔몰 이뮨 저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왜 가지고 왔냐면 제가 효과를 많이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져왔는데요. 제가 생리통이 진짜 심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심해지고 또 고등학교 이후로 좀 급하게 다이어트를 간헐적으로 한 후에 더 생리통이 심해져서 이지앤식스 있잖아요. 그거 막 6알 이렇게 먹을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친구가 그렇게 먹는 저의 모습을 보고 이거 생리통에 효과가 있는 비타민이라고 하더라. 한번 너도 사서 먹어보라 했는데 이게 꽤 비싸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거하게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사주셨어요. 몸에 좋다는데 한번 먹어봐라 해서 한 박스를 먹었는데 처음에 먹을 때는 생리통에 별로 효과는 못 봤어요. 그냥 이게 왜 생리통에 효과가 좋다는 거지? 이거 먹고 소변을 보고 나면 정말 소변이 생놀이에요. 그냥 미친 비타민 물 같은 소변이다. TMI. 그렇게 그냥 효과가 없었는데 제가 생리할 때 이거를 먹으면 별로 효과가 안 날 것 같아서 생리할 땐 안 먹고 그냥 평소에만 먹었는데 친구가 그냥 생리할 때도 먹어봐 이러더라고요. 생리할 때 먹었는데 확실히 생리할 때 먹으니까 생리통이 조금 낫는 거예요. 생리통이 좀 되게 줄어들었다고 하나? 원래 좀 생리가 바로 터지면은 생리통이 빡 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좀 서서히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3일 정도까지는 생리통 약을 꼭 먹었는데 요거를 생리할 때 먹으면서 거의 이틀 동안만 생리통 약을 먹어도 될 정도로 생리통이 많이 호전돼가지고 요거는 제가 생리할 때 꼭 가지고 나가는 비타민이고 꼭 먹는 비타민입니다. 근데 얘는 좀 비타민이 강해가지고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되고요. 저는 어떤 비타민, 어떤 종합제, 어떤 영양제든 다 절대 공복에 먹지는 않아요. 공복에 먹으면 속이 진짜 쓰리더라고요. 공복에 먹지 않고 밥 먹고 나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가끔 챙겨도 나가는 종합 비타민 문제예요. 이게 저한테는 생리통에 도움이 되고 제가 효과를 봤는데 또 개인마다 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게 막 전문가의 소견으로 생리통에 효과가 있다 이런 제품이 아니라 그냥 제가 생리통에 효과를 봤다는 점.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거 알아주세요. 탈탈 털렸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저는 대부분 가방을 챙겨서 다니고요. 나중에 제가 뭐 여행을 가거나 좀 더 여행을 잘 다닐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여행 파우치에는 또 어떤 제품을 챙기고 다니는지 여행 파우치나 What's in my 파우치 꼭 한번 찍어볼게요. 꿀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간단한 What's in my bag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이 구독 어때요? 약간 먹방 구독 같은데요? 안녕.